오랜만에 킵니다. 되게 수영복 오랜만에 입습니다. 네. 아 근데 약간 푸른 느낌 나는데? 그러니까요. 나랑 다른 거 성인이 튜브 한 것도 오래간만에 봐. 이거는 생존용이고 아니 오늘 저기 뭐야 형 시합한다고 혼자 이상한 거 장난으로 신고 왔어요 지금. 아니 잠깐 벗어야죠. 아니 그리고 아무도 물안경 준비 안 했는데 혼자 물안경 준비 아 유희 씨 준비했잖아요. 어 있어요? 네. 유희 씨랑 한번 정말 수영 대결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유희 씨가 30대고 제가 50대고 왜 자꾸 저한테 시합을 요구하시는지. 저는 사실 걱정이 좀 많았어요. 기나발루에서 펼쳐지는 비행기 타워요 수영 선수권 대회 잘 부탁드립니다. 영광입니다. 와 영광입니다. 진짜 선수 같아요. 저는 약간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온통 수영을 이겨야 돼. 지금 경기하기가 너무나 좋은 날씨입니다. 아 죄송한데 목이 아파서 잠시 쉬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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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화이팅! 저희 가요! 저희 이쪽으로 이거로 해도 돼요? 네! 시작! 우와, 가요! 빨리 가요! 우와, 가요! 빨리 가요! 우와, 가요! 빨리 가요! 빨리 가요! 자, 좋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바다 코끼리 신현 중코 선수대 진짜 수영 아마추어 유희 선수 그리고 은천성 선수는 내가 제일 잘한다 은천성 씨 자 카약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한 명 태운 핸디캡이 있죠. 자 좋습니다. 과연 누가 빠를 것인가. 인간 대 카약 그리고 바다 코끼리의 싸움 정말 종족 간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겨야 되는 생각을 해서 수영 안 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래도 자 좋습니다. 과연 누가 빠를 것인가. 아 안 될 것 같아. 자 바다 코끼리가 조금 우세합니다. 바다 코끼리는 물속에서도 호흡을 오래 참을 수 있거든요. 자, 우리 프로 유희 선수 질 수 없다. 정말 물참 재미거든요. 자, 바다 코끼리가 도착합니다. 바다 코끼리, 장밋바를 내세우는 바다 코끼리 선수. 바다 코끼리가 인정합니다. 깔끔한 저의 패였습니다.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 50이 넘어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났다. 맞죠? 자랑스럽습니다. 제 자신이. 유희 씨, 영광이었습니다. 갈까요? 아, 아닙니다. 저기, 아, 재밌다. 저기 저희는 대형 놀이기구 시설로 이동합니다. 예, 네, 좋아. 저 유희 씨, 저 유희 씨 지금 너무 창피한데. 자, 우리는 뭐예요? 인간과 바다 코끼리 그리고 카약과 부표로 이동합니다. 자, 여기 올해 버티기 가겠습니다. 아. 아주 어디야? 저거 암벽 붙여라. 아, 네. 근데 이거 바람 빠지지 않았어? 바람 빠진 게 일부러 해놓은 것 같아. 아, 어려운 거. 위에 버티기. 저 이거 버티기. 잠시만요. 이 친구 이거 냄새가 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콩 냄새가 나요. 콩 냄새가 나요. 이게 왜 이러냐면 빨리빨리 이동해서 저기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좋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거 코타 키나발루에서 개그 몽개그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몸개그를 너무 재미나게 오프닝을 열어줘서 얼굴을 그렇게 막 그 부페에다 문지르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모습이 채플린이다. 여자 채플린이다. 굉장히 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미남 표정 한번 갖다 갈게요. 자, 자. 최고 발사! 저는 스피드입니다. 여기서 가마박해서 출석 점프 탁 잡힙니다. 자, 지금! 발목이 돌아갔어요. 여기는 아 근데 이거 야 도전! 도전! 은천성 도전! 이거는 내가 볼 때 건너가기만 하면 이겨요. 오케이. 옳은 선택일까요? 잘못된 해. 선택일까요? 지금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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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떻게? 가리기 가리기 가리기. 잠깐만. 가래기만 잡을게 카메라로 잠깐만 바다코끼리가 바다코끼리가 서식지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됐어? 됐어 됐어 빠질게 됐어 뭐야 빠질게 됐어 됐어 이게 사실 빨리 가는 게 좋아 잡았어 빨리 가야 돼 잡았어 도전 도전 그렇습니다 이 통곡의 벽을 접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거 심지어 저 고리를 한 번도 못 잡았습니다. 다음 유희 선수 출발합니다. 아, 한 번 네. 유희 선수 출발입니다. 과연 그녀는 스킬이냐? 그렇지. 스피드냐? 파이팅!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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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자, 생각보다 바람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여기서. 조금 빨리. 여배우 표정 관리 안 돼. 여배우 표정 관리. 유해의 선택을. 야. 자, 여배우야. 저기를 잡으면 바로 느낌이 와요. 자, 자. 오, 선택 관리. 나쁘지 않아요. 와, 성공이야. 성공이냐, 실패냐. 성공이냐, 실패냐. 와. 자, 어? 가벼워서 그러나? 가벼워서 그러나? 어? 뭐야? 이거 뭐지? 성공입니까? 가벼워서 그런가 봐. 이거 뭐지? 성공입니까? 가벼워서 그런가 봐. 와, 이거 다시 한번 해가지고. 야, 다시 한번 도전해야 돼. 야, 우리 팬 내리전이 안 돼. 이거 다들 집중해. 우리 정성이가 등점에 잔뜩. 좋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의사를 확신하십시오. 도전하시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몸무게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공 여부는. 나 못하면 이제 해보는 도전할 수도 있어요. 도전! 도전! 정 선배, 도전!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다. 튜브! 튜브! 자! 튜브로! 아, 좋습니다! 튜브로! 아, 좋습니다! 와, 이제 어떻게! 사격 좋습니다! 좋습니다! 장난이야! 자! 준비하시고! 튜브 터진 소리야! 다 큰 사람한테 뭐, 그 정도로 재밌게 놀 수 있을까? 오랜만에 이제 어렸을 때로 또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우와 성공! 아! 다들 너무 밝은 에너지가 있으셔가지고 저까지 같이 즐거워졌던 것 같아요. 이제 어디 가요? 이제요? 네. 스노클링 하러 갑니다. 포함도까지 지금 여기 나가. 신현준 씨 포함도까지 있었어요. 사인을 보냈을 때 교감한다, 교감해. 교감한다. 바로 코 자키란 말로 신현준 코 씨였습니다. 근데 다들 여기 되게 따뜻해요. 들어왔는데 온천이야. 동그랗게 앉을까요? 좋다. 동그랗게 앉자. 너무 따뜻해. 여기 이제 곧 질 거예요, 해가. 우와 따뜻해. 왜 따뜻한 물이지 이거? 진짜 이런 게 비행의 묘미입니다. 네. 아, 좋다. 힐링이 돼. 비행 힘들었던 거 잊혀지지 않습니까? 완전히. 네. 완전. 'Cause we're just friends. Maybe we could go get lost tonight. 전 약간 그때 약간 멍했어요. 석양을 바라본 게 되게 오랜만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섯 명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되게 편안하고 행복했어요. 야 대박이다! 와 뭐야 이거? 와 오 이거 야 기가 막히다 미치겠다. 와 뭐야 누가 이렇게 많아? 어? 어 이거 큰다. 왜 이렇게 잘해주지? 이게 뭐지? 왜지? 왜 이렇게 푸짐하지? 아니 근데 진짜 왜 잘해줘? 저희 뭐 잘못했어요? 야 이 저희 미션 있어요? 아 저희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뭘 먼저 먹어야 되지? 나 이 친구 이 친구는 이거 어떻게 먹지? 똑같은 건가? 그럼.
와. 대박. 우와. 제대로 골랐습니다. 유명 유행했던 건데. 먹방. 네. 이게? 이게 랍스타. 원래 그런 개념이 있어요. 아, 맛있겠다, 근데. 하나 드립니까? 아, 그럼 먼저 드셔보세요. 거기 몸통 말고 손을 드세요, 손. 땅깨. 드셔보시고 얘기하시는 네. 거 맞죠? 우와. 맞죠? 거기 살이 엄청 많아요. 이야, 건졌습니다. 뭐예요? 현주 씨, 예. 드시죠. 한번 드셔보세요, 먼저. 아, 제가요? 예. 살이 그거밖에 없어요? 예. 땅깨 아닌가 본데, 그럼? 어우, 짜! 어, 이 바닷물이. 조여 있어. 저 죄송한데 잘 골라야 됩니다. 어. 괜찮으신가요? 아닌데, 그거? 아니요, 아니요. 드셔보시라고요. 저는 괜찮아요. 저 한 번 먹었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저 한 번 먹었잖아요. 근데 죄송한데 네 손 없어요? 아니, 이거 뭐예요? 받아가지고 먹으면 되잖아요. 자, 드셔보세요. 아우 짜! 진짜 짜지? 우와 이거 너무 짜! 아우 짜! 마지막으로 스페셜 메뉴 하나 있거든요. 그치? 그치? 미션이지? 스페셜 메뉴가 뭐예요? 저 뭐야? 저 뭐야? 상어야? 뭔데? 저 뭐야? 우와! 우와! 저거 뭐예요? 뭐야 저거? 참치예요. 아 참치야? 초고추장. 어 여기도 보는 데서 해체해 주는 거 그죠? 아 진짜 이런 광경은 처음이다. 와 이거 어떻게 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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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기가 막히다. 우와. 지느러미 가시랑 이런 거 다 쳐내는구나. 가슴은 아픈데 너무 맛있겠다. 부위별로 또 맛이 다를 거 아니에요. That's right.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어 이제. 이제 살코기 나온다, 살코기 나온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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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이거 진짜 삼겹살처럼 막 그냥 스테이크처럼 구워 먹고 싶다, 스테이크처럼. 우와. 우와, 이거 우와. 진짜 소고기 아닙니까? 대박이다. 우와, 이게 뭐야. 와, 근데 어쩜 이렇게 생선이 살이 이렇게 많아? 약간 소고기 같죠? 오. 처음 봐, 나. 저 살을 그냥 먹어는 같이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봐. 이렇게 큰 것도 처음 봐. 너무 궁금한데, 맛이? 저거는 진짜 참기름에 먹어야 돼. 저 참치에. 아, 참기름에 그 소금장 살짝 해가지고. 김에다 싸가지고. 빨라하여! 야, 쓰른다, 쓸어. 우와. 이제 드실 것 같아. 우와. 참기름이 진짜 맛있겠다. 아, 땡큐. 와. 색깔 봐. 색깔 너무 이쁘다. 참치 살이 이렇게 손에 닿는데 차갑습니다. 시원합니다. 재정 씨가 먼저. 아 지금 먹어야 되는데 이거 되게 차갑습니다. 죄송해요. 두 개 집혀있기 때문에 럭키라서 그냥 먹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겠다. 좀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요? 자 여러분 고민해요. 진짜 녹아요. 잡내 비린내 은지원 씨 싫어하는 거 하나도 안 납니다. 잠시는 없죠 그런 거. 잠시는 없어요. 원래 잡내 비린내는 아~ 바다. 그냥 녹습니다. 이게 아~ 녹죠. 와 이게 미쳤다. 인정. 야 인정이다 이거. 와 이거 미쳤다. 야 이거 인정. 어머 이거 미쳤다. 끝이다. 진짜 맛있어. 와 이 바다 해체한 잠시는 다르구나. 이거 뭐야? 너무 맛있어요. 쌈지. 너무 맛있고. 너무 맛있죠. 맛있다. 근데 이거는 못 익겠다. 눈앞에서 해체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아, 먹었는데 또 심지어 먹고 싶은데 싱싱한 거. 아, 이거 다 드시고 네. 저희 어디 가요? 저희 이제 반딧불 투어하러 갑니다. 제일 보고 싶어서 반딧불 투어. 네. 근데 보통 반딧불 투어하면 배를 타고 가서 멀리서 보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프라이빗한 섬이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는 걸어가서 직접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요.
네. 그럼 가볼까요? 네. 죄송한데 주머니에 두 개만 넣어가지고 가도 돼요? 아, 그럼요. 가볍게 좀 드세요. 네, 그럼요. 아,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가시다. 반딧불이, 반딧불이. 아, 진짜 반딧불이 보인다고? 어? 뭐야? 아무것도 안 보여. 앞에 조심하십시오. 근데 꼭 이런 야만을 가야 됩니까? 반딧불은 낮에 됩니까? 낮에 볼 수가 없는 친구들이지. 그죠? 한국은 도끼. 잠깐 조심, 웅덩이 있어요. 조심.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미친 거 아니야? 와 대박이다. 어, 이게 뭐야? 와, 진짜요? 와 미치겠다. 와 이거 CG 대박. 아니야? 대박. 대박. 나 지금 꿈꾸는 거 같은데? 깜짝이야. 이게 뭐야? 아니 어떻게 불빛을 이렇게 내지? 코타키나발루는 진짜 너무 기억에 많이 남겠다. 와 이게 말이 돼? 와 여기서 프로포즈하면 대박이다. 진짜. 여기서 프로포즈하면 대박이야. 우주에 와 있는 거 같아. 아, 별 같아요, 별. 진짜, 와. 와, 근데 이거 진짜 넋을 놓고 보게 된다. 반딧불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예쁘다. 오, 와, 얘가. 와. 와, 어, 얘 여기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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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어, 유이 손에 앉았다. 와, 유이. 손에 앉았어. 유이, 너 2020년 대박이야. 와, 와, 와. 너무 예뻐. 우와. 동생 와, 챙기림 선배 대박이에요. 얘들아, 얘들아, 와, 일로 와봐. 얘들아, 현준이 형 콧구멍에도 앉아줘. 제발 한 마리만 들어가. 오, 진짜 신기하다. 어땠어? 반딧불에 앉으니까? 어, 반딧불 손에 앉았잖아. 네. 저 별이랑 이렇게 반딧불이랑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너무 막 반짝입니다. 맞아요. 막 SF 영화 같은 거 보는 것 같았어요. 어, 막 그런 새로운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아주 신비로운 세상이에요. 팀원들이 바로 옆에서 얘기하지만 저 멀리서 얘기하는 것처럼 멀어지면서 이게 나 혼자만의 이렇게 딱 뭔가에 갇혀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딱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 뭔가 새해 소망 빌고 싶은 느낌. 가족도 생각이 나고. 근데 이렇게 실제로 반딧불이가 너무 가까이 있었고 별이 갑자기 저한테 온 것 같은 느낌? 너무 예뻤어요. 약간 이 친구들이 제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어서 반딧불이한테 소원도 빌었어요. 코타키나발루에서는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보고 먹는 거 너무 아름다운 거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감동 이 세계가 그 반딧불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앉았으면 좋겠고 왠지 나한테 너무나 큰 행운을 가져다 줄 것 같고 그 디나온 섬이 뭐 끝판왕인 것 같아요. 죽기 전에 꼭 한번 들려야 할 곳으로 저는 강력하게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대박이에요. 진짜 매니저님 좋은 추억 너무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덕분에 너무 좋은 추억 진짜. 많이 만들었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네요. 네. 아, 이거 못 잊을 것 같아요. 진짜 코타키나발루를 못 잊을 것 같아요. 아니, 코타키나발루 중에 여기 최고다. 진짜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여기 진짜 최고인 것 같다. 애기들 생각나시죠? 네. Sometimes I feel like ...이랑 번데기를 먹겠습니다. 아, 꿀이다.
어우, 날이 오늘 오늘 덥다. 어. 우린 나올 때마다 와. 이렇게 날이 좋아요. 어, 유이 이쁘다. 대박. 아, 이쁘다. 유이야, 옷 거꾸로 입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 그래? 야, 양면 진짜 양면. 이쁘다. 와, 오늘 매니저님이랑 소매님도. 아, 매니저님 되게 어려 보이시죠? 보이시죠? 야, 매니저님 대학생인데? 대학생이니까? 새내기. 되게 어려 보여. 와, 오늘 날씨 아, 제일 좋은데, 진짜 좋다. 어? 블루모스크라는 사원입니다. 이름이 블루모스크요? 네, 시티모스크라고도 불리고 블루모스크라고도 불립니다. 아니 근데 외관이 너무 예쁜데요? 여기가 지금 인공호수 위에 이슬람 사원. 이게 인공호수입니까? 네. 아, 이게 자연이 아니구나. 어, 물이 너무 맑어. 어, 물이 너무 깨끗해. 물 맑다. 운동을 되게 싫어하는데 주변에서 약간 조깅을 하고 싶은 그런 풍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분위기고. 정말 장관이었어요. 인공호수에 떠 있는 사원이. 여기서 사진 한번 같이 찍으실까요? 어, 좋습니다. 네. 자, 제가 앞으로 가겠습니다. 아, 네. 하나, 둘, 셋. 저는 윤영이 버전으로 찍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어, 좋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우. 감사합니다. 바다다, 바다. 춘천 앞바다 거기 같아요. 여기요? 네. 풍경이 좀 비슷하네. 바다, 바다. 오늘 저녁에 돌아가야 된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아, 지금. 그렇지, 맞습니다. 이틀이 너무 금방 간 것 같아요. 아, 근데 포타에서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진짜 너무 빨리 가요.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어제는 유이 씨랑 재성 씨가 맛있는 조식 해주셨으니까 오늘은 현지 맛집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그렇습니까? 판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판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판면? 네. 면이에요? 어, 한국으로 치면 수제비 같은 건데 여기 현지 음식인데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입니까? 네, 여기입니다. 가시죠, 가시죠. 딱 봐도 맛있는 집이다. 딱 봐도. 그래요? 그런 거 알고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와, 이거 뭐야? 이게 그 판면이에요? 네. 진짜 비빔인데? 진짜 맛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매력있다. 이게 국물이 되게 좀 뽀얗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고추와 마늘로 인해서 굉장히 좀 얼큰한 매운탕 같은 느낌도 났습니다. 아, 이거 해장으로 최고인데요. 그쵸? 너무 맛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국물 베이스 맛이 나죠? 너무 비슷해요. 우리나라 수제비랑. 그러면서도 약간 동남아 스타일의 묘한 맛이 있고 국물이 처음에 이렇게 싹 들이켰을 때 부드럽고 편안하면서 얼큰하면서 이게 시원한 맛. 이거 먹으면은 술을 안 마시거나 마시거나 속이 풀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여도까지 싹 다 풀어주더라고요. 와 진짜. 야, 이 튀김 먹어보시죠. 맛있어요? 맛있죠. 와, 이게 뭡니까? 뭐예요? 튀김이야. 튀김. 너무 맛있었어요. 국물은 두 그릇 정도 먹은 것 같아요. 국물 좀만 더 주세요. 여기 와가지고 한국말로 하면
나는 다 알아봤잖아요. 그냥 보세요. 국물 넣는 거 보세요. 이제 와. 우와. 아, 고추. 생각해나 보면 진짜 적중률 100%인 것 같습니다. 야, 아, 맞습니다. 아, 너무 맛있다. 안전하게 아무 사고 없이 승객님도 잘 모셨으면 좋겠다. 늘 하던 것처럼, 늘 해왔던 것처럼 하는 게 최고의 마지막 비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저희 크루들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아가는 길도 열심히 즐겁게 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잠시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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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게임이죠. 아, 기분 이상합니다. 기분이 좀 이상해요. 왜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이라서 현주씨 기분이 이상하다고 울먹거리려고 하길래 제가 당장 울음을 집어넣으라고 코딩에 다그치고 있는 중이에요. 마지막까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네, 평소 하시던 것처럼 네. 잘 해주시면 됩니다. 평소 하시는 것처럼 해야지 또 봅니다. 알겠습니다. 전 라이브 베스트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 기존 승무원들보다 빠릅니다. 이제 익숙해졌는데. 승무원들 준비 다 되셨으면 보딩 사인 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존에 스탠바이 해주십시오. 화이팅. 확인 잘하겠습니다. 화이팅. 아, 진짜 이상하긴 합니다. 진짜 좋아. BX 762편 20분 정식 보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비행 수고해 주십시오. 아.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Thank you. I've been searching all my life. Someone just like you. Don't know where I was gone and my legs got tired.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탑승권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탑승권 확인 부탁드립니다. 탑승권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탑승권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 잘하셨어요? 네. 여행 잘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어머머니.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머니, 아기 물 좀 갖다 드릴까요? 더워서 지금.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 아기가 너무 울어가지고 저희 물 한 잔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머니, 여보, 아기.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마지막을. 다른 승객분들의 탈출을 도와주시겠습니까? 손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손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까지 가는 애플단. 안전벨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안전벨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정성을 다해 손님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외국 항공사라고요? 진짜요? 아니 외국 항공 어떻게 해? 그러면 거기 기장님이랑 승무원분들 다 외국 분들이세요? 선배님들. 그러면 혼날 때도 영어로 혼나야 돼요? 기분은 덜 나쁠 수 있지. 기분은 덜 나쁘겠다. 네. 형이 제일 수혜자지. 야, 근데 일 어떻게 하지? 그걸 뭐지? 알아들어야지. 어떡하지? 언어가 문제가 아니야, 내가 볼 때. 형 뭐가 걱정되는데요? 뭐 이런저런 너 처음 해보니까 나는 심지어 이렇게 우리 셋은 지금 쭉 처음이잖아. 언어는 대충 통해. 뭐래도. 다스코 만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나 하는 것 같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뭐 깨지는 물건은 없죠? 네,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아니 근데 이제 막 애완이 좀 약간 적응할 것 같았는데 또 딴 항공사를 간다는 게 솔직히 좀 걱정돼요.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구조나 이런 게 조금 알았는데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네, 다를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진짜. 아니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손님이 뭐 필요하다고 하는데 뭘 필요한지 못 알아들으면. 아, 그거는 알지 않을까요? 그 단어 정도는 저희가. 그럼 뭐가 필요하십니까? 영어를 할 수 있습니까? 뭐가 필요하십니까? 아, 영어로 하셔야죠. 무기약 필요하십니까? 무기약 필요하십니까? 레시피래요? 가짜 영어도 못하죠, 영어도. 목이 아프십니까? 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영어 연습할 때가 아니라 면접 영어 연습해야 돼요. 자기소개 영어로 다 해야 돼요. 한번 해보죠. 해보세요. Hi everyone. Hello everyone. Hello 하면 됩니다. 아, Hello 하면 됩니다. Hello everyone. Hello. Hello 하면 됩니다. Hello my friend. 와, Hello 여섯 번 얘기하셨어요 지금. Hello. Hello. My friend. My friend. May I introduce myself? I live in. 너 가지 마. 너 면접 떨어졌다. Get out. Go to hell. Go to hell. I like. Go to hell. I like. I like. Philippine culture. Oh, yeah. Very funny and exciting service to student. Students. 근데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또 환경에 처하면 또 해내겠죠. 네? 즐기자고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선배님들이 저한테 코멘트를 해주셨을 때 못 알아들을까봐. 그게 가장 걱정됩니다.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진짜 의사소통인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일단 그래도 저는 좀 듣는 거는 조금 자신 있어서 좀 어려워하는 저희 같은 비타 멤버, 크루 멤버가 있다면 좀 도움이 되는 팀원이 됐으면 합니다, 서로서로. 이래저래 생각이 많습니다. 비행기 왜 이렇게 커요? 지혜가 안 보이는데.
봤어요? 봤어요. 지금 손님이 물품 놓고 왔는데 손님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우리랑은 되겠어? 어떡해? 아, 뭐야? 야, 근데 이거 진짜 커. 어떻게 그래? 근데 우리가 이걸 타나요? 이걸 타자니 한국분이 없어. 신문 중에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외국 항공사가 어떤지도 잘 몰랐고 뭘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비행기를 타도 되나라는 걱정을 사실 했어요. 승객들도 너무 많고 심지어 복도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크더라고요, 비행기가. 무서웠습니다. 야, 여기서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좀 많이 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ave a seat, please. Yeah. Thank you. 저는 하나밖에 신경 안 썼어요. 이전 항공사 얘기는 절대 하지 말아야지. 나는 그냥 이게 처음이다.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오로지. 긴장은 돼요. 그 긴장은 언어적인 문제의 긴장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이 어휘력으로 내 장점과 회사에 대한 그런 애사심들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됐죠.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없어서. Hello and good afternoon, everybody. Good afternoon. It's very nice to see your beautiful faces here today. And welcome to Pacific. We hope that you guys are going to be very comfortable in your seats and just relax. And we just want to have a conversation with you. And I hope that you will enjoy the entire experience of this interview with us. It's okay. an honor to have you all here. Thank Welcome. You. 지금 저희 필리핀 쪽 항공사 회사들은 한국말을 하시는 분이 계셨네요. 아, 예, 저 한국 지사장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깜깜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닉네임을 쓰거든요. 그래서 혹시 닉네임을 하나씩 가지고 계신지. 저는 비슷하게 준으로 하겠습니다. 준. The same name. Nose. Nose요? 네. 갑자기? N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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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mbol is nose. 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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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Big nose. So that's your trademark. Okay. Big nose. Big nose. Yes. All right. Big nose. His nickname, Big Nose. And then your nickname is? How do we call Thomas? Oh, my husband's name is Thomas. Looks like face. Thomas Train. Do you know the cartoon? Yeah. Thomas Train. The comic. Mother's gonna play. Yeah. Choo choo train. 딱히 뭐 저를 없어갖고 그냥 G1? 한국말로 되나? 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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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a name. He's a G1. Oh, G1. G1. Left name. My name is Yujin Kim. 활동명이라고 해야 되나? Name is Yui. U-I-E. Yui. Yui. U-I-E. So the basic question here is, why do you want to become a Pacific cabin crew? Cabin crew. 알아들으셨죠? 네. 저희가 처음
외항사에 근무하는. 네. 스페이스를 왜 승무원이 되고 싶어 하시는지. 뭐 항상 비행을 할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니까요. 외항사에서도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이곳 문화도 체험할 수 있고. 네. 네. I like Philippine culture. Oh. Yeah. Very funny and exciting and activity. Service to student. 학생이요? 학생이요? Students. All right. Sorry. Gesture. I like gesture. Oh. Very active. Active. Activity. Oh. 그냥 한국말 할 테니까 영어로. 아 예 예. 아니 뭐 계속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려고 오신 분이세요. 네. 죄송해요. 경주마처럼 정면 돌파하려고 그랬어요. 아, 옆에 안 보고. 근데 그게 더 나는 그런 자유로운 문화가 한국에 있는 문화보다 훨씬 더 저한테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새로운 경험이기도 하고 너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 승무원은 약간 조금 딱딱하고 되게 격식을 중요시하는 뭔가 서빙 문화인데 친근감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한국 항공사밖에 타질 못했었어요, 여행을 할 때. 외국 항공사도 이렇게 좋은 서비스가 있고 조금이라도 알려드리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다양한 항공사가 있다는 거를 저희를 통해서 네,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Do you know that Pacific is the first airline in the world to introduce the dancing cabin crew. Dancing cabin crew inside the cabin. Get to know your talent. Showcase to show us your talent. And we'll start with Yui. So what's your talent and can you show it to us? So this is a fun airlines and we do it. Korean bird, Beyonce. Yui? Yes, yeah. I like this. All right. Okay. Can you show us, please? Yes. Sorry. Oh, there's a change costume? Yeah. 나 면접 잘 봐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면접은 진짜 신기하다. 외국 항공사인데 춤을 췄어. 진짜 모르는데. 신기하다. 아니, 저도 박자 맞춰줘. Best of best dancer. 박수, 박수. 박수. Famous. Oh, yes. Make it fun! Make it fun! Wow! Thank you. Thank you. That was great. 와, 오랜만에 허리를 꺾었다. 그래도. We're doing. We're combi. Combination. Yeah. Combination. You ready? I'm ready. Ready? One, two, three. Here we go. One, two, three, here we go! Sharing your talent. We are crew. Yes. We have a family gym. Yes. June, it's your turn. This is Korea. Yes. June's are talented, right? Yeah. June. 저는 이런 재능은 없지만은 네. 그 승객분들한테 정말 친절하게. 네, 그거밖에 없는 거죠. Talent is kindness. All right then, but you have a talent in selling. Because as a low-cost carrier, we sell a lot of stuff and that would add to our revenue.
duty free. So I'm gonna give you this, maybe this. Okay. Show us your kindness. This one. Okay. We are passengers. Yes, and you sell not your passengers. 자, 팔아보세요. 카메라. 카메라. 자, 매니머니, 매니머니. 저희 기내에서 지금 물건을 하나 팔고 있는데요. 바로 Your nose? 요거입니다. Your nose? 아니, 코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 이제 생일 모자 같은 거. 아, 저희 생일 모자. 생일 모자. 그렇죠. 빨리 좀 하나만 사주세요. Birthday? 그렇죠. 예, 요거 기념으로. I don't like color. Any color? What color? 어때요? 이거 그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오케이.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이면 사죠. Make it deal. Make it deal. Very creative and talented. Yeah. The four of you. Thank you. Thank you. If you are in the plane, because you are showing us already that those passengers are not really at their best, right? Yeah. If there's a baby who doesn't want to stop crying, Chewy, what do? You are the baby who does not want to stop crying. She wants to cry. It's like a scenario. 애가 아니 왜 우리 애는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데 But then I have a question. Is this correct? But the crew, cabin crew, can touch the baby. 안 돼. What do you think? 제가 알기로는 아이 어머니한테 아이를 안고 갤리 같은 데 가서 좀 달래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Wonderful. He's big brother. Big brother. Big brother. Big brother. Yeah. Our big brother. So thank you very much for considering Pacific as your airline of choice, and we hope to have fun with you. Thank you for your time.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번 거의 파티였어요. 면접이 아니라 진짜 다르다. 이건 처음부터 다르다. 이거 내가 아예 그냥 생각을 싹 비워내고 다시 시작해야 됐구나. 새롭게 시작하자. 새로운 곳이다. 라는 설렘은 있지만 딱 한 가지. 실수하지 말자는. 좋은 팀원으로서 좋은 피터 크루가 되고 싶습니다. Excuse me. Exit here! 탑승권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Disobedience. Aviation law prohibits disobedience to the flight. We hope you enjoy the flight. Thank you.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진짜 이런 게 비행의 의미입니다. 네. 마지막 비행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사진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까지 이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정성을 다해 손님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채널 A